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또 생각이 엄청 바뀌는 것 같아요. 오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저를 또 선택을 해준 거잖아요. 나보다 더 누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영호님과의 데이트도 뭐 즐겁긴 했지만 사실 전 광수님과의 데이트가 더 즐겁다고 느꼈거든요. 난리 났네! 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술 한잔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쵸. 영호 씨는 이게 간장게장이라는 게 있어? 한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면 짜장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네. 짠. 짠. 이제 현숙 씨도 정해야 됩니다. 먹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뒤에 일이 걱정되긴 해도 진짜 그냥 갈라 없어서 했죠. 일이 진짜 갈라 했죠. 그냥 아니. 장난치려고 한건 절대 아니었죠. 약간 처음에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 아침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오늘은 뭐 영호님의 선택을 존중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다른 분을 얘기했죠. 제가 데이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데이트했을 때가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걸전 느꼈거든요. 데이트를 원래 해보고 싶었고 뭐 기회가 되면 하고 싶다? 이 기간 동안? 맞아요. 전 아마 슈퍼데이트권 있었으면은 영호님한테 썼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이 이번이 지나면 다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하루 더 달라고 하루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안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하고 근데 이제 선택은 당연히 상대방의 몫이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은 인연이 아닌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현숙이 멋있다. 전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머릿속에 녹수지가 있죠. 근데 일단 데이트를 했으니까. 아 너무 진짜 좋긴 좋아요. 저도 진짜로 저도요. 지금 이렇게 같이 현숙님이랑 아니 솔직히 그냥 얘기할게. 얘기하면은 현숙님이랑은 결국에 이렇게 되네. 제가 느끼기에 좀 이렇게 동생같이 느껴지거든요. 결국은 다 이렇게 돼. 이거 봐. 이렇게 된다니. 밥 먹자. 아, 약간 이게 지금 이쪽 다 뼈때리고 있어. 이쪽 돼지고기 쪽도 에이. 지금 약간 최악의 직전이에요. 아, 여기도 다 얘기하네. 다 최악이구나. 야, 이번 기술은 남자들이 되게 소극적이었으면서 말은 되게 세게. 할 말 다 해.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좀 이렇게 동생같이 느껴지거든요. 십닥 놀랬어. 끝났어. 동생 귀엽고 열심히 하는 동생이어서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제 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또 생각이 엄청 바뀌는 것 같아요. 뭐야? 또 생각이 뭔 소리야? 엄청 바뀌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현숙님이 제가 그렇게도 말했음에도 오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저를 또 선택을 해준 거잖아요. 그게 고마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보다 더 누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꼰 거야? 이 남자들 참 우유부단하네. 야 진짜 간제비 기수네. 진짜. 와 대박이다. 아 진짜 나는 진짜 내가 진짜 옥순한테 그냥 계속 갔으면 난 진짜 저 남자 인정해 주려고 그랬는데 또 바뀌어. 동생 같던 너가 이제는 여자로 보이네. 이걸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야. 네 진짜 사실 현숙님이 제가 기존에 스스로 그냥 제가 여기 오면서 이상형이나 현숙님이 제일 그게 적합한 분이잖아요. 제가 맨날 말하기를 저보다 연하에 그리고 저 하얗고 그리고 가까이 있고 무슨 어쩌려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져요. 잘 제가 몰랐던 걸 수도 있죠. 형수님의 진면모를 모르고 진흙 속에 진주를 못 보고 하는 말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거를 여러분들 영호 씨를 의심하면 안 되고 네. 출연자들은 지금 오늘 데이트가 너무 중요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를 내뱉었다? 그러면 그냥 싹 다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호 씨가 분명히 고민을 많이 했고 현숙 씨의 또 다른 면을 봤고 이제 이성으로서의 모습이 좀 보인다. 관심이 간다. 진면모를 봤다. 라고 하니까 저 말도 우리는 영호 씨를 충분히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네, 믿어볼게요. 진흙 속에 진주를 못 보고 하는 말일 수 있는 거니까. 현숙 씨 감동받았어요. 지금 누나 같은데요? 지금 누나 같은데. 이제 칭찬 퍼붓기 시작하네. 너무 매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고 하면서
다른 분들은 근데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선생님은 진짜 이 프로그램 취지나 본질에 맞게 그리고 진짜 있는 그대로 그런 모습이 되게 리스펙해요. 그런 집중도 있는 모습이랑 그리고 진정성.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제가 느끼기에 선생님이 주인공이라 생각을 해요. 야, 저 정도는 아닌데. 야, 많이 치시네. 그냥 제가 느끼기에 선생님이 주인공이라 생각을 해요. 전 뭐 주인공이랑 같이 밥 먹고 있고. 아니, 엄청난 그냥 제 스스로 칭찬한 거예요, 칭찬. 아, 진짜? 네. 근데 정말 칭찬 많이 했네. 옥순한테도 저 정도 칭찬을 안 했어요. 오늘의 이 시간까지는 제 시간 중에서는 영원히 주인공이었죠. 앞으로는 저도 모르지만요. 감사합니다. 좋네요. 막상 또 직접 나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더 이제 현숙님이 좋은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군사빠신가? 처음 인상에는 제가 그 매력을 못 알아챘지만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낼수록 그런 매력들을 더 많이 제대로 빠졌어. 제대로 빠졌어. 아. 또 영호님과의 데이트도 뭐 즐겁긴 했지만 사실 전 오히려 영호님이랑 데이트를 하면서 강수님과의 데이트랑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 광수님과의 데이트가 더 즐겁다고 느꼈거든요. 난리 났어. 난리 났네. 난리가 났어. 옥수는 영수한테 가가지고 괜히 안 들어도 될 얘기를 들었지. 영호는 괜히 또 현숙한테 얘기 들어서 찬양하고 끝없이 그녀를 찬양했지만 결국 그녀는 광수를 얘기를 하고 너무 엇갈려 버립니다. 오전에는 뭐 옥수님 얘기한 것도 있고 또 제가 그 와중에 또 선택을 했고 여러 가지 뭐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진 채로 데이트를 나간 거라서 그런지 대화가 이어지긴 했지만 거기서도 뭐 즐거움과는 별개로 불편함을 조금 가지고 있었고 마음속에. 아니 본인이 선택하셨잖아요. 엄청 칭찬했는데 불편했대. 현숙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우선 선상에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영호님이 정리가 되었죠. 저는 아 정리가 됐어. 원래 우리 현숙 씨가 네. 사실 1순위가 영호였잖아요. 영호죠. 광수 아니었어요. 네. 맞아. 광수를 농락하면서 영호한테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데이트가 끝나고 나서 그 남자의 소중함을 알았어요라고 하니까 데이트할 때 영호 씨랑은 진지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 네. 근데 광수 씨랑 데이트 때 재밌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영호는 솔직히 자기한테 진심처럼 안 보인 거야. 아닌 광수만큼 진심이 안 보인 거야. 그러니까 약간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 거지. 네. 창과 방패가 아니라 창과 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 그래서 오히려 현숙은 광수에 대한 마음이 커졌다. 아, 이제 좀 있어지는 거 같은데요? 너무 재미있게 올라가네. 네. 짜장 왔습니다. 가세요. 아, 고독이들이죠? 첫인상의 짜장면이 상처가 클까요? 넷째 날 짜장면이 첫인상 때도 빵표 받았잖아. 같이 왔고. 엄마 보지 말라고 해야겠다. 이게 누가 가져왔댔죠? 뭐야? 응. 샴페인? 응. 제가 갖고 왔죠. 잘 되는 여자분과 해산물과 마시려고.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분은 술을 잘 안 드시니 광수님과 먹겠다. 진짜 혼자 안 먹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샴페인 한번 터뜨릴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어떡해! 잠깐! 괜찮아요? 거기 다시 보여줘요. 잠깐 사이에 지금 한 3만 원 날라간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자 볼게요. 아니 샴페인 따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니 봐봐 저 웃음 봐.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어이구. 와 씨. 미치겠다 진짜. 아 저거 세레모니 아니고. 아! 어이구. 와 씨. 어이구. 와 씨.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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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긴 했어. 괜찮아.
괜찮으세요? 이거 짤 많이 듣겠네. 간만에. 아, 이게 참. 전문용어로 가지가지. 참 가지가지 다 하네요. 와. 영식씨, 너무 웃기네. 아. 야, 영식씨가 또 이렇게. 이렇게 무릎에다 올려놓고 했는데. 본인도 어이없어, 지금. 본인도 어이없는 거야. 내가 뭘 본 거지? 아, 아프다, 진짜. F1에서 우승해도 이렇게 안 터져. 선생님. 아니, 이거 어떻게 저렇게 터져? 아니, 흔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무 직사랑선에서 오래 있었나? 아, 재밌네. 아이, 재밌었다. 아, 둘이 인연이네. 어디 데이트가 제일 궁금해요? 저는 상철님 데이트가 제일 궁금합니다. 저의 1픽인 영숙님이 있기도 하고. 상철님은 영숙님한테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 못 들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오히려 잘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정숙님하고 영숙님 같이 있잖아요. 뭔가 영숙님이 사람 말 잘 들어주고 좀 배타적이고 이런 면이 있어서 갑자기 매력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무난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1픽이 영자님이기 때문에 영철님 데이트도 궁금하고 되게 매력 있으시고 잘생기시고 훈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불안감은 컸지만 그래도 제가 영자님이랑 1대1 데이트할 때 되게 편하고 재밌었던 감정을 영자님도 똑같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했고 개인적으로 좀 근자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나 같아도 그렇게 웃어주면 막 어깨 막 올라가지.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